우리나라 근대 문학을 꽃피웠던 지역 출신 원로 작가들의 문학 작품을 미술 작품으로 재해석한 청년 예술인들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점, 선, 면등 작품을 구성하는 원초적인 요소를 새롭게 탐구한 작품 전시회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명의 등장인물이 각자 다른 색깔의 배경으로 화면에 등장해 퍼포먼스를 하는 영상 작품. 대구를 대표하는 근대 소설가 현진건 선생의 운수 좋은 날을 1990년대 우리나라가 겪었던 IMF 경제 위기 상황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을 추상적 구상적 이미지, 현대인의 모습,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등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평면 회화 작품들도 눈길을 끕니다. 원형 모양의 검은 탑은 일제강점기 대표적 저항시로 평가받는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재해석한 설치 미술 작품 빛의 탑입니다. 빛은 또 사람을 끌어들이는 어떤 힘이 있어서 이상화 시인의 작품 제목을 새겨놓고 거기서 이제 빛이 뿜어져 나오도록 하면서 그 당시의 느낌을 최대한 좀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대구예술발전소가 지역 근대 원로 예술인의 작품을 청년 예술인의 시각에서 재해석한 작품을 기획 전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주로 이제 미술과 미술의 만남 아니면 미술과 문학의 만남이 기획이 되었는데 내년에 이제 사업을 기획을 할 때는 다양한 장르 근대나 원로 예술인분들과 이제 다장르의 청년 예술인들이 함께 접목하여 이제 재해석하는 전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내년 1월 30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 5층 커뮤니티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발견되는 익숙한 사물인 책을 오브제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변하지 않음의 가치와 새로운 가능성을 표현합니다. 판소리 파장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픽셀을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점과 선을 추출해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창출합니다. 작품의 경계를 전시 공간에 스며들게 해 실제와 작품 사이를 미니멀하게 연결하기도 합니다. 도형의 기초가 되는 점, 선, 면의 순환하는 에너지를 통해 작품을 구성하는 원초적인 요소를 새롭게 탐구한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 명의 작가가 점, 선, 면이라는 언어를 사용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조형 언어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충돌하는지 그런 과정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점, 선, 면 사이 기획전은 오는 31일까지 수성 아트피아 1, 2 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